그러니까. 어? 이게 뭐지? 저 아까부터 계속 버려져 있...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아, 진짜. 어? 있어? 제 거? 지금 오산에서 수원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산에서 수원까지 지금 병점에 왔는데 그래서 여기 사진으로 찍어놨는데 바다가 이제 막다른 길이에요. 도로로 골목길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무슨 육교인지 터널인지 굉장히 긴 게 있어요. 디즈니랜드 온 것 같아요. 어, 저 이거 지금 처음 봤어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어, 소리가 나요.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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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네? 어, 안 나네? 소리가 났는데? 소리가 났는데? 귀신인가? 어, 씨. 어, 정말 이거 저도 뭐라 해야 되지? 놀랐어요, 이거. 길이 되게 길어요. 저희가 오늘은 오산에서 수원인데 네. 오늘 오산에 수원인데 다음에는 한번 날 잡아서 강남까지 갈게요. 어, 강남 가서 distance 5km duration 55 minutes 어, 맞아 맞아 걷기 걷기 어플 pace 10 minutes 33 seconds 걷기 어플로 해서 네. 오늘은 수원까지 정말 그리고 저희가 강남까지 뭐 천안 뭐 일대를 한번 다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육교네. 양호 접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병점에서 한번 찍었고 역마다 한번 찍을까요? 역? 네, 그렇게 있었네. 근데 어제 그다 그다음 역은 수영역 아니야? 병점 수원이 몇인가? 병점 다음 모르겠네. 하도 오래돼가지고 아무튼 어, 군데 군데 뭐 이게 큰데 있으면은 한 번씩 찍어서 예, 붙여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걷다 보니까 수원에 다 와가네요, 이제. 네, 지금 오산에서 출발해서 얼마 걸렸죠? 저희가 1시간 40분째. 1시간 40분째 걸어서 네. 지금 칼로리는 1300 칼로리. 추적 없습니다, 저희. 추적 없이 지금. 네. 여기가 지금 거의 수원에 도착 다해 가요, 지금. 위에서? 1시간 47분 걸리네. 일곱부터 하고. 그렇죠. 여기까지 왔어요. 어우씨, 생각보다 진짜 걸렸다. 없어, 와, 진짜 걸렸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지금 보시면. 어, 여기 수원인데요? 수원이에요, 지금 수원이에요. 어, 우리 수원이에요, 수원이에요. 수원에 왔습니다, 일단. 이쯤이면 이제 수원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수원 와서 이제. 세류역. 어. 이대로 가면 세류역. 세류역 나오고, 그, 뭐야, 그거. 그 있잖아요? 세류역 다음에 수원역. 수원역 말고 이제 그 전에 저기 있잖아. 시외버스 터미널 먼저 있잖아, 그치? 아, 그래요? 초입에 아마 시외버스 터미널 있을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어디까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오줌을 싸야 되니까. 뭐, 여기도 그러고 있어요. 어? 어, 이게 뭐지? 어, 저 아까부터 계속 버려져 있는데, 이거 타면 안 되잖아. 시에서 빌려면 괜찮은 거 같아요. 모바이크. 모바이크가 뭐야? 아, 스캐너 잠금 풀래. 어? 그럼 이거 잠깐만. 이거 할걸요? 이거 모바일로 할 아니 저희가 수원 거의 다 왔는데 네. 진짜 이 자전거가 여기 뒤풀어 들어가고 있어요. 수원 초입 정도 초입에 대해 네. 수원 지금 뭐 보시면은 구역사고는 수원이고 이 모바일 진짜 한번 타보려고 어, 처음이에요 이런 거 처음 봐가지고 진짜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도 저희가 오는 길에 개천에서 버려진 자전거를 이 똑같은 자전거를 두 개를 봤어요. 그래서 좀 많이 놀랐어요. 우리 아까 상태도 좋았잖아. 네. 상태를 좋은데 이거 버려놓고 개천 그 다리 밑에서 누가 이렇게 놓고 자빠져 있어서 진짜 뭐 누가 뛰어내린 거 아닌가 그 정도인데 봤더니 이게 무슨 공유 자전거래요. 모바이크 뭐 해서 이걸 뭐 공유를 해서 탈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광고 아닙니다. 어, 진짜. 광고 아니고 광고 아니에요, 진짜. 어, 여기서 딱 만났어. 그래서 저희가 이걸 타고서 수원역이든 어디든까지 한번 가보고 거기서 뭘 하든 어떻게 하든 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물 결제했거든요 이거. 어, 결제해서 타볼게요. 영상 이제 해서 이거 모바일로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어, 잠금 해제 누르면은 네. QR코드 뜨고 잠금 해제 누르고 뭐 뜨죠? 그러다가 이제 하면은
여기 이쪽에 요걸 딱 대면은 스캔하면은 오오오오 대박 이야 지금 다 생겼어요. 저희가 이제 여기 길을 잘 모르니까 뭘 켜야 되나? 일단 이게 얼마 20분에 500원이 20분에 500원이기 때문에 아니 일단 뭐 와야 됩니다. 지금 20... 아 잠깐 뭐야 안 된 거야? 네? 안 돼? 잠깐 잠깐 빵꾸한 거 아니야? 잠깐 뭐야 이거 안정이었어?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잠깐 일단 저희가 가서 또 영상을 자전거 타고 있는데 어이씨야 이거 뭐 기아도 없어? 지금 저희가 보시면은 1시간 59분째 1433칼로리에서 드디어 저희 차량이 되겠어요. 차량이 되겠어요. 이제 모바이크라는 거 처음 봤어요. 수원에만 있대요 이게. 아 수원에만 있는 거야? 예. 네. 아. 진짜 누가 보면은 우리가 진짜 벌써 협찬 받는 줄 알겠어. 진짜 이거 깜짝 놀랐어. 수원에만 있대. 아까 버려진 작은거 두 군데 발견하고 지금 굴다리 밑에서 야 여기가 네. 끝이야 버리고 그냥 네. 던지고 한 거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가 지금 안녕 거의 끝이야 그지? 안녕 초등학교 여기서 지금 타고 세류역까지 세류역까지 한번 더 갈까요? 그냥 안까지 가는 데까지 가볼게요. 네, 일단 가는 데까지 일단은 저희가 이제 자전거 탔는데 이게 20분에 500원인가요? 네, 20분에 500원. 20분에 500원이기 때문에 돈이 지금 막 또 달리다 결제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뭐, 알람이 울릴래나? 잘못했어 수단 이게 근데 꽤 신기해요. 신기하게 신기해요. 되게 신기해. 딱 잠겨요. 이게 한번. 띠딕 하면서 치석 하면서 딱 열리고 이게 한번 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오늘 또 새로운 경험을 했으니까 이게 좀 웃긴 게 바구니가 따로 놀아요. 바구니가 이게 따로 놀아가지고 따로 놀아 되게 이상해. 그리고 이게 바퀴가 아마 이 공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다 아니야 그죠? 이게 공기 넣는 자전거가 아니에요. 고무자전거 조금 빼탄 그 거 같아요. 자전거 그래서 빵꾸라면 안 되니까. 네, 빵꾸라면 안 되니까. 기아가 없어서. 제가 이거 자전거에 기아 여기 있는 자전거들 있거든요. 따르릉이야? 그 저 차 기아 자전거 돌렸는데 따르릉이야. 자 가겠습니다. 출발. 대박. 진짜. 진짜 아니 저희가 지금 가면서 지금 오면서. 오면서 본 것만 해도 자전거가 꽤 많아요 지금. 모바이크가 꽤 많아요. 여기저기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야? 바로 옆 동네 수원인데도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거의 뭐 포켓몬 몬스터 잡듯이 처음에 딱 발견했을 때 막 설레고 그랬거든요. 엄청 뭐 많네. 구구랑 캐터피 깔려있지. 거리에 막 모바이크 막 깔려있어요. 야, 진짜 신기하다. 야, 지금 세류역이고 모바이크 타고 지금 야, 한번 인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바이크 득템하고 지금 단숨에 세류역까지 와 10분 만에 돌파. 아 10분 만에 돌파했어요 세류역. 좋습니다. 이제 수원역 우리의 목표 수원역까지는 너무 먼다. 씨. 뭐라? 수원역까지 갈까요? 자전거는 뭐? 네 가죠. 수원역까지? 네, 수원역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표는 수원역. 여기는 세류역. 저희가 그리 가보도록. 수원역 한번 가보죠. 자 출발. 다 가시죠. 세류역에서 출발한 지 10분 정도도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세류중학교 앞쪽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원역에 다 와가는 것 같아요. 저희 자전거 일단 이게 20분이 제한 시간이기 때문에 뭐 갑자기 확 멈추는지 설마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멈추게 되면은 뭐 저희가 결제를 2,000원을 했기 때문에 저 22분 탔어요 지금. 22분 탔어? 1,000원 됐어. 자동으로 까졌어. 자동으로 1,000원이 돼서 결제가 됐네. 저희가 2,000원 결제했으니까 출발합시다. 빨리 가야 됩니다. 돈이 아까워요 지금. 자, 출발! Go! 8 seconds. 뭐야, 또 떴다. Pace 7 seconds. Minutes. 예, 지금 이제 자전거를 타고 수원역 다 와가는 것 같지 않아요? 수원역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은데 여기 자전거 도로인가 봐요,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수원. 굉장히 좋네요. 자전거 타고 지금 수원 초입에서 출발했는데 벌써 수원역에 왔어요. 지금 자전거도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가요. 뭐 기아가 딱 변속 장치가 없는데도 잘 나가네요. 자, 자전거가 잘 나가죠? 모바이크 최고예요. 최고예요. 이거 타고 서울 가도 될 것 같은데 모바이크 최고예요. 이게 섹터를 영역을 벗어나면은 잠기나 봐요 자동으로. 뭐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속이 좀 막막합니다. 여기 뭐야?
것 같은데요? 월타워 월 아 급수탑 아, 금수탑 아 제가 제가 금수를 수원역 아 1905년에 아 증기기관 아 여기서 급수를 해주는 건가 봐. 증기기관이니까 그거에 이제 물 아 나는 무슨 수원에 첨성대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신기한 게 있었네요. 자 좋네. 아 모바이크를 진짜 어쩌다가 진짜 득템했는데 어, 진짜 대박이야. 아 정말 편하게 왔어요 오늘. 어, 오늘 진짜 안 그랬으면 포기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정말. 저기 지금 여기 수원인데 수원 역 다 역 다 온 거 아닌가 거기? 다 왔어요. 다 왔어요. 1호선 컨텐츠. 1호선 타고 가는 거? 1호선을 타고 지금 우리가 1호선 끝이 천안이잖아요. 1호선 끝이 어 그치 우리 오산이잖아요. 그치 천안도 한번 가고 1호선 따라서 쭉 다 가는 거야. 가다 보면 의정부까지? 아, 전국을 다 의정부까지 가는 거야. 오 좋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11시에 출발했죠? 11시 출발했는데 지금 현재 시각 현재 시각 1시 53분 1시 53분이니까 3시간 3시간 정도 걸렸고 지금 오늘 수원역이에요. 수원역 저희가 출발하는 게 오산 오산대역 쪽이죠? 오산대역 그러니까? 오산대역에서 출발해서 걸어서 이걸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오산대역 오산대역 조금 못 간 데 좀 더 지나간 데서 출발해가지고 도보로? 네 도보로 어디까지 가는 거지? 권성이동 성당 여기서 여기 지금 이 굴다리거든요. 여기가 굴다리 이렇게 도로 지나가는 굴다리예요. 그 굴다리에서 자전거를 찾았어요. 자전거를 찾았어요. 제가. 초입부터 여기까지는 금방 왔어요. 어, 정말 빨리 왔어요. 한 15분? 원래 수원역까지 생각도 안 했고 초입 정도까지 네. 생각했었는데 바로 와가지고 지금 이제 이게 자전거 때려놓고 우리 형 어떻게 가야 되죠? 어떻게 가야 되죠? 내일 그냥 차차 타고 가면 안 돼요? 다녀오세요. 찍은 것도 있지만 네. 엄청 먹었습니다. 저는 오늘 보쌈, 갈비 네. 저는 뭐 누가 해준 건지 모르겠지만 좀 강제적으로 먹었어요. 탄수화물은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렇죠. 네. 어, 숙주가 맛있더라고요. 네, 갈비에 좀 설탕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그래서 1500 정도 1500 정도 썼죠. 네, 1500이면은 갈비탕 무죄 아닌가요?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저희는 네. 또 뭐 가서 도착해서 하든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수원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아니 이게 너무나도 특수가 있네. 어? 이거 너무나도 특수가 있네. 그치. 다 남아있잖아. 죄송합니다. 왕복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20km만 시계를 먹고 20km를 찾아가겠습니다. 저는 죽어야 돼요. 오산에 왔습니다. 오산. 지금 얼굴이 날씬해진 것 같아요. 좀 빠졌네. 어, 좀 빠진 것 같아. 진짜 오늘 좀 빠진 것 같아. 좀 날씬해진 느낌이 들죠. 혹시 20km를 걸어? 와 20km? 20km. 20km를 걷고 달려왔습니다. 집에 가서 자면 됩니다. 오늘은 꿀잠. 꿀잠. 빠이. 안 먹겠습니다. 좋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